자, 오늘 제가 그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첫 번째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수학 공부를 해서 남들이 틀리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맞출 것인가에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남들이 안 틀리는 문제를 열심히 해서 문제를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안 틀리는 문제를 틀리는 학생이 많죠. 그래서 그안 틀리는 문제를 또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남들이 안, 그러니까 잘 틀리는 오답률이 높은 문제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만 잘풀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요, 정확하게 평가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원이라는 집단이 수학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수학 공부는 문제만 열심히 풀면 되겠지라는 착각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일단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국어 영어가 이제 사실 언어고요. 국어 영어는 일단 시험 문제에 지문이 있죠. 지문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독해력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수학은 지문이 없기 때문에 이 수학이 무슨 독해력이 있어? 라는 이제 반문을 많이 하시는데, 실상 수학도 국어나 영어보다 훨씬 더 사실은 독해력이 강조가 되는 학문이에요. 왜냐면 수학도 언어이고요. 그리고 그 언어가 굉장히 논리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 말이 곧 평가원의 논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문제를 만들 때 언제나 언어적인 측면에서 논리적인 관계에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잘 틀리는 문제를 맞추려면 이 내용을 알고서 수학 문제를 풀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사실 설명해서 타 과목에 비해서 설명해서 이제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머리가 아프죠. 상당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사실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근데 그 풀기에 앞서 제가 이제 이 문장 글자 하나를 지금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나머지 글자들은 완전히 엉망진창의 순서로 되어 있을지라도 당신은 아무 문제 없이 이것을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의 인간의 두뇌는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읽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를 전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되게 지금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 글을 잘 읽었죠? 잘 읽었지만 사실 이 문장을 보시면 순서가 완전 뒤죽박죽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이 점이 무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를 읽을 때 아쉽게도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어순이 잘못되어 있더라도 사실은 경험에 의해서 문제를 읽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읽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내가 풀때 어떤 함정에 빠지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확실하게 이번 6평에서 등장했던 A형, B형 문제를 한번 이 문제와 빗대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내가 수학 문제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만 흔히 킬러성 문제라고 불리는 어려운 문제들을 일단 맞출 수 있는지. 그래서 화면을 한번 더 넘겨볼게요. 자, 제가 6을 세겠습니다. 자, 6을 셀 동안 이 문장 속에 F라는 글자가 몇개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화면 넘겨주세요. 제가 지금 사실 시간을 좀 많이 줬죠. 원래는 5천만의 이 글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F를 3개를 찾습니다. 3개를, 그죠? 그러니까 3개인 사람이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고요. 4개를 찾은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고요. 5개를 찾은 사람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요. 6개를 찾은 사람은 천재예요. 6개 이상을 찾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통상적인 말이, 자, 제가 이제 영어를 가지고 이제 써놨는데요. 이 영어에서 F를 찾는다라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finished day 그 F 하고요. 그리고 files의 그 F 하고, 그리고 scientific의 F를 찾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3개가 먼저 보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장을 읽을 때도 사실은 어브라는 어브가 사실은 문장에 큰 의미가 아니죠. 어브라는 것을 문장에 이 문제 이 글자 중에서 가장 메인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역시나 글을 읽기 때문에 어브의 F를 생략하는 거예요.
한참을 들여다봐도 F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F를 여섯 개를, 정답이 여섯 개거든요. 그러니까 여섯 개를 정확하게 찾으신 분이 사실은 글을 매우 꼼꼼하게 읽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게 수학에서 킬러성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이 꼼꼼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꼼꼼함이 정말 수학 문제에서 어떻게 발휘가 되는지 제가 한번 직접 수학 문제를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로그 B에서 로그 A를 빼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건 미치십인 로그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무슨 수죠? 양수예요, 그죠? 얘는 당연히 양수예요. 너는 양수인데 얘는 지금 뭐하죠? 어순이.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 F가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가수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가수는요? 가수는 여전히 뭐야? 숫자가 크면 클수록 여전히 뭐야? 진수가 크면 클수록 가수도 일단은 뭐야? 커지겠죠? 어떨 때요? 자릿수가 같을 때. 흔히 말하는 지표가 같을 때 가수도 크기를 유지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뭐냐면요. 어순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지표가 정해져 있는, 즉 진수의 자릿수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얘는 놀랍게도 항상 FA가 FB보다 뭐야? 작거나 같다는 얘기. 즉 얘는 무슨 수예요? 음수란 얘기예요. 그게 이 문제의 단서인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저기에 있는 무수히 많은 AB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0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1부터 대입해봐야지. 난 A에다 1 대입하고 B에다 1 대입하고 1, 이런 걸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게 문제의 단서가 돼서 순서가 왜 바뀌었을까를 의심을 품으면 결국은 일반적으로는 네가 양수인데 너는 뭐죠? 음수거든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뭐일 수밖에 없죠?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너는 0이구나. 너는 0이구나. 그래서 결국 둘의 지표가 같아, 즉 자릿수가 정해, 같은 자릿수일 때는 둘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A, B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아, A, B가 일단 자릿수가 같을 때는 같은 거니까 당연히 답은 일단 몇 개 이상이 있겠어요? 20개 이상이 있겠죠. 1,1, 2,2 해서 20,20까지 일단 답이 20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야, 자릿수가 같을 때는 네가 음수인 건 맞는데 만약에 자릿수가 다르면요? 지표가 다르면 가수는 여전히 크기가 유지가 되리란 보장이 없죠.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뭘 나누게 된 거야? 로그 A와 로그 B의 지표가 뭐 할 때? 다를 때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문제가 어디에서 지표가 같을 때와 다를 때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라는 명령어가 없죠. 그걸 바로 A, B의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그들이 평가하니 성선설이 입각해서 문제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 A, B가 지표가 만약에 다르다라는 건 뭘까? 근데 B가 크니까 당연히 뭐야? A의 지표가 0일 때 B의 지표는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작은 수가 지표가 더 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아, 로그 A의 지표는 0이고 로그 B의 지표는 1이야 라는 가정하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 그럼 몇 개가 있을까를 세면 되는 거예요. 그걸 셌더니 또 많은 학생들이 착각을 하죠. 왜냐면 문제의 본질은 A, B를 찾으란데 대다수 아이들은 그것을 얘를 FA와 FB로 바꾸는 거죠. 잘못된 거죠. 왜냐면 가수를 당연히 뭐예요? 지표가 정해지면 가수를 구하는 건 쉽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이 FA가 로그 A라는 원래 로그 값이 있었는데 걔의 지표가 있고 가수가 있는 건데 지표하고 가수를 더하면 넌데 얘의 지표가 지금 얼마래요? 0이래요. 당연히 그러니까 곧 가수가 곧 로그 A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로그 B라는 원래 로그 값이 있었는데 걔가 지표 더하기 가수인데 가수는 거꾸로 말하면 얘에서 뭐야? 지표를 빼면 되죠. 근데 그 지표가 얼마래요? 1, 2래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 간단한 A, B에 대한 부등식이 나와서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 이제 고유수학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논리를 지금 잘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킬러성 문제라고 불리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은 04년 뒤에도 모든 7차 교육과정 이래로 7차 개정을 거쳐 있는 모든 수능평가 문제가요. 전부 다 이런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기출을 풀었다라고 자만하지 마시고요. 그 기출을 다시 한번 이런 논리적인 관계에서 반드시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정말 많은 게 보이게 될 거예요.